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네. 내일의 내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 제 노래 중에는 가장 긴 제목이에요. 맞나? 열세 글자니까 네. 굉장히 기네요. 네, 이 곡이 제가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제 만들게 된 곡이라서 좀 제 그 지원 사업이 뭐냐면 이 저희 지역 쪽에 부평 문화재단에서 뮤지션들에게 지원금을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잖아요. 이제 앨범을 내려면은 작업을 하려면 그런 걸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이걸 꼭 언급해달라고 부평문화재단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네, 내일의 내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신곡 네, 내일의 내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 들려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믿었더니 나를 바보라네.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원했더니 절이 없다고 하네. 아름다운 것들은 속셈이 있고 돈이 아닌 것들은 의미가 없네. 소중했던 법들은 소홀해지고 내게 남은 것들은 무엇이 있나. 추억 가득한 것들을 사랑했더니 발전이 없다네. 아주 소박한 것들에 행복했더니 꿈이 작다고 하네. 다 모르는 척 나 혼자 살아가면 모두 날 외면하려나. 그래도 외로운 건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살아가려나. 그들은 망설임 덮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믿었더니 나를 바보라네.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원했더니 절이 없다고 하네.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면 모두 변해지려나. 결국 이럴 거면 왜 그리 길을 쓰며 동심을 지켜주었나.